7장. 그 후에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땅 위, 바다,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네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앞에 본 천사들은 이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